이번 시간에는 RD88의 노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브라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튀어나와서 돌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RD88에는 노브가 9개가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마스터 볼륨이고요. 마스터 볼륨의 역할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 그러니까 음악의 조화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소리는 크게 하고 어떤 소리는 작게 하는 그런 믹싱이 아닌 전체적인 스피커 볼륨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시면 제일 작게고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소리가 아예 안 납니다.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시면 제일 큰 소리가 납니다. 보통 많이들 악기의 최대 볼륨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느끼는 이 악기의 최대 볼륨은 집에서 쓰기에는 너무 크고 시끄러워서 최대 볼륨까지는 놓고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다른 데서 공연을 하신다던가 넓은 공간에서 쓰시고자 하면 뒷면에 있는 아웃풋에서 라인을 연결해서 다른 앰프나 스피커에 연결하시면 더큰 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4개의 노브는 볼륨이 아니라 음색에 변화를 줄수 있는 노브들입니다. 이 노브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음색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톤컬러 노브를 알아보겠습니다. 톤컬러 노브를 돌리면 음색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각 음색마다 설정되어 있는 이펙트가 걸리는데요. 스테레오 위드라는 이펙트는 스테레오 소리를 내고 있는 노브를 왼쪽으로 돌릴수록 출력음이 모노로 들리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출력음이 스테레오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펙트는 EQ라는 이펙트인데요. 이 노브를 왼쪽으로 돌릴수록 중음역대가 강조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저음부와 고음부가 강조된 소리로 바뀝니다. 연주 상황에 따라 돌려주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소리가 더잘 들리게 됩니다. 각 음색마다 스테레오 width와 EQ가 번갈아서 나오게 되는데요.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 설정을 두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바꾸는 자세한 방법은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MFX라는 것은 음색에 걸려있는 멀티 이펙터를 제어해 주는 것입니다. 공장 초기 설정은 각 음색마다 알맞은 이펙트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멀티 이펙터가 다 다른 것이 걸려서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음색마다 어떤 이펙터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면서 노브를 돌릴 때 음색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느끼면서 바꿔보시면 이펙터에 대한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코러스 딜레이는 음의 시간차를 이용한 이펙트인데요. 코러스는 음을 누를 때 아주 짧은 시간차를 두고 비슷한 크기로 소리를 내서 음을 더 두텁게 해주는 효과이고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음이 더 두꺼워지게 들립니다. 딜레이는 산울림 메아리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음이 튕겨져 나오는 시간차를 조절해 줄수 있는 이펙트입니다. 이두 이펙트가 한 번에 섞여서 음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리버브는 잔향, 울림과 공간감을 주게 하는 것이고요. 에코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리버브 이펙트를 걸면 콘서트 홀 같은 데서 연주하고 있는 듯한 좋은 기분을, 좋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펙트들을 노브를 돌리는 조작만으로
파라미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노브에 할당된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방법은 파라미터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단순히 건반에 있는 음색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느낌을 주는 음색을 내가 만들어내서 음악에 접목시킬 때 새로운 음악이 탄생을 하겠죠. 소리를 변형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이 신디사이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RD88은 신디사이저의 기능을 충분히 넣어놓은 악기로 노브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음색을 변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 만든 음색을 저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음색을 바꿔가시면서 이런 음색에는 이 파라미터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구나를 자꾸 느껴보시면 나중에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연주에 이 파라미터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